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28동에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건물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딱 봐도 최신축 건물인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건물 정말 멋스럽게 잘 지어졌어요. 비가 오는데도 건물이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잘 나오죠. 그 이유는 1층에는 벤자민 내리석,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또 통유리를 사용해서 건물 시야성도 좋고 시인성도 정말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으로 보면 15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6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 6m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측에는 조금 이따가 또 비춰드리겠지만 양쪽 모두 벤자민 내리석과 통유리를 사용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변이기 때문에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또 오토바이 소리도 소음이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또 비가 오는 관계로 화면이 조금은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상가 1가구, 3층, 4층 역시 모두 한 가구씩 구성되어 전체 6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변 환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6m 바로 통과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경상중학교 정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상가 로터리, 또 상가 로터리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대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은 영대병원, 그리고 영대병원 안에는 의과대학, 그리고 영남이공대학교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대구교육대학교까지, 그래서 학교만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 합치면 학교만 13곳이고요. 그리고 대학교가 3곳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이 위치한 동네는, 대명 28동은 인대사업 1번지로 정말 유명한 동네입니다. 자, 오늘 건물 상가 건물인데 대학교가 웬 말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학교가 많은 만큼 학생들 수요도 많고 또 직장인도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건물들이 이 동네에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거기에 사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오늘 건물 1층에 빨래방을 정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빨래방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2층은 태권도 학원인데요. 태권도 학원은 바로 맞은편으로 경상중학교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 4층은 쇼핑몰 업체가 들어있어요. 쇼핑몰 업체가 원래는 3층에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4층 두 곳 모두 사용하신다 해서 바로 정면에 보면은 예성종합건설이라고 원래 종합건설이 있었으나 장사가 잘 되는 관계로 두 개 층 모두를 사용한다고 해서 1층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6m 쪽으로 조금 있다가 또 화면에 비춰드리겠지만 6m 쪽에도 또 상가 한 가구가 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세 가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1층부터 임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좌측으로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142만원, 그리고 우측에는 아직까지 전략적인 공실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좋은 업종을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실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공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1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사무실은 보증금 2,143만원에 들어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2층 태권도 학원은 보증금 4,150만원, 그리고 3층에는 쇼핑몰체 보증금 3,164만원, 그리고 4층 역시 쇼핑몰업체로 보증금 5,140만원에 임대되어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건물이 벌써 세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나온 계기는 이 건물이 왜 아직도 안 팔렸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싼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 건축하셨던 사장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매매 금액을 많이 다운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그 금액이면 충분히 매매해도 괜찮다, 그리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인사 들을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아서 다시 세 번째 촬영을 하러 나왔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부터 또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좌측에 주차가 이렇게 한 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편으로 주차 한 대, 그리고 빨래방 바로 왼쪽편으로 또 주차장 한 대 이렇게 해서 주차는 전체 네 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 전면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차 두 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도 보시는 것처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텝 공법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 층고 높이도 상가인 만큼 정말 높죠. 층고 쪽에는 또 SMC 또 불연제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래방을 비춰드리면 빨래방도 작지 않은 빨래방으로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1층 예성종합건설이라고 건설사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분들과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한 번씩 보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CCTV가 들어가 있어요. CCTV를 보면 빨래를 하러 오는 고객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3, 4층 쇼핑몰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쇼핑몰 업체 물건이 하루에 정말 대형 화물차에 물건이 수도 없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좋은 업종이면서 정말 자동차가 잘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공실로 비어져 있는데 좋은 업종을 가려서 지금 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공실로 비어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6m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보면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경상중학교 정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상중학교는 또 야구 명문으로 유명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m 쪽으로 이렇게 또 이동했는데요. 6m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벤자민 대리석과 통유리를 사용해서 코너 건물인 만큼 코너 양면으로 이렇게 시공이 정말 멋스럽게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층 보면 또 주택 건설 예성 종합 건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쪽으로 주출입구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출입구 이따가 또 올라가 보도록 하고, 자, 우측으로 6m 통과도로 우측으로도 주차 이렇게 두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주차는 3대인데 실제로 나와보시면은 이렇게 4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후면부, 건물 후면부 쪽에는 하얀색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 주차장 그리고 코너 그리고 여러 대의 13대 정도 또 CCTV가 이렇게 운영 중이기 때문에 태권도 도장에 오는 학생들도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출입구인데요. 주출입구 쪽에 보시는 것처럼 13대 CCTV가 운영 중인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는 필수죠. 자, 그리고 창고 쪽으로도 이렇게 CCTV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창고로 인해서 계단실 밑으로 또 넓은 창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들 대부분 벽 쪽에 또 시공 부위를 아끼기 위해서 미장 스톤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건물은 전체적으로 1층부터 4층까지 복도 벽면 쪽에는 또 타일로 이렇게 멋스럽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옥상부터 올라가서 주변 환경과 또 내려오면서 층층과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7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최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옥상으로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1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도 벽면 쪽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색상의 타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방수가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바로 정면에 빨간색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남쪽에 하얀 건물, 높은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영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우측으로 또 높은 건물, 저기가 또 영남이공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맞은편으로 경상중학교가 있는데요. 경상중학교 바로 뒤편이 대구교육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학교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네는 인대사업 1번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가구 건물들이 많은 만큼 거기에
또 입주해 있는 학생분들과 직장인분들 오늘 건물 빨래방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4층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4층 보시면 아직까지 문 쪽에 예성종합건설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예성종합건설은 앞서 영상에 보셨다시피 1층으로 이사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4층 쇼핑몰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으로 내려가 볼 텐데요. 3층 역시 3층과 4층 쇼핑몰 한 업체에서 이렇게 같이 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안쪽에 내부 모습은 오피스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2층으로 또 내려가 볼 텐데요.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태권도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태권도 학원 차가 또 학생들을 또 이렇게 차로 데려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게 잘 되어져 있고요. 잘 되어져 있고 학생들 이렇게 수업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오늘 건물은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빨래방 그리고 쇼핑몰 업체가 안에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해서 들어왔는 상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 인테리어 비용 손익 분기점이 아직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사하실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상가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9.7제곱미터, 구단위로 69.48평, 건물 연 면적 486.37제곱미터, 구단위로 147.12평, 사용승인 2021년 9월 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매매금액 27억, 융자 10억, 보증금 2억 2천, 인수금액 14억 8천, 월수입 891만원에 은행이자 45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43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금액이 많이 다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금액을 많이 다운했을 경우 인수가도 많이 내려가면서 또 수익률, 상가 건물들 수익률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4%를 넘지 못하는데요. 오늘 건물 매매금액에 변동이 있을 시 수익률 5%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28동의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